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겁나 웃긴다 이거. 와, 또 뭐야? 바뀌었어 옷. 도착했어. 어서 킬린의 행방을 찾아야 해. 아무것도 없네.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설마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당 여러분. 나 인두고. 저희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방인은 치킨 공화국에 올 수 없어. 아, 종족 차별하는 닭들 사이에 발을 들이밀었구나. 아, 또 왜 채팅창 왜 또 내려온 거야? 채팅창이 아니라 대화창. 아, 나 진짜. 조금 더 올라가실? 맨 위로 가실? 저기, 우리 킬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꼬댁, 대체 그런 게 어디 있다? 그 인간 말종과 한피냐? 인간 말종이라니?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고문하고 굴욕을 주고 페브리스 폐하께서 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셨지. 거기서 평생 썩기를. 그럼 그 페브리스 왕은 어디 있어? 이방인들 너 인칭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우리 땅을 돌아다녔다. 우리 마을에서 적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기도 했지. 우린 이미 오래전에 사실을 끊고 나왔다. 갑옷 입은 두 직사각형이 영토를 침범하게 될 순 없어. 갑옷 입은 두 직사각형이라. 이건 나뿐만이 아니여, 수천 닭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며. 너무 길어. 어떡해. 롭 사고 쳤다. 어떡하냐. 놈들이 폴린을 죽였어. 롭 대체 무슨 짓이야? 아, 미안. 아, 독백을 그냥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경비병들에게 알려, 어서! 이만 가야겠군. 너무 길었어. 깜짝마라! 어쩐지 너무 쉽다 했다. 너희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꼬. 아, 그래? 어디 너겟이나 좀 만들어 보실까? 어, 뭐야? 어, 왜 다? 어, 뭐야? 왜 다 미스야? 아, 득해야 이거. 드래곤 퀘스트야. 내 자매들을 죽인 놈들. 계속 가볼까나? 심쿵. 아, 고맙습니다. 섬님, 저 마을 가면 금괴 처형 확정. 그러게. 어, 왜 싱크가 또 안 맞는 거지 잘? 아닌가? 진짜 나 여기 가면 공개 처형이다. 너희를 물리치기 위해 최고의 꼬꼬사슬 갑옷을 입었다. 공격! 득혀라서 앞으로 안 가고 여기서 휘두르기만 하는 거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폐하. 아, 부디 용서를. 이거 탭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닥터라,
성은 아직 멀었어? 그래, 여기서 봐도 아주 멀다. 꺾어. 쟤도 나왔던 애잖아. 쟤 파이널 판타지에 나오는 애 아니야? 저 마법사는? 흑마법사? 어, 뭐야? 나 죽겠다. 오, 살았다. 오. 오, 죽을 뻔했어. 와, 오, 죽을 뻔했어. 뭔가 지가 연속으로 나오면 싱크가 가끔씩 틀어지는 것 같은데? 됐다. 깼으면 됐어. 아, 63. 너무했다, 63. 아니, 눌렀는데 몇 주간의 수색 후 티카로봇 마침내 꼬꼬댁 구강의 석을 발견했다. 장지! 너희들은 도살자 팁과 로비잖아. 형 들었어? 우리 엄청 유명해졌네? 우리 그네 절반을 죽일 놈들! 너희 왕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좀 보내주면 별일 없을 거야. 지도 안 먹힐 소리! 우리 먼저 쓰러뜨리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쓰러뜨렸다. 묻기만 하고 보내줬으면 좋았잖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것이다 했더니 아, 웃겨. 오! 딥갈럽, 도살자들이 행차했군. 아, 그 별명이라면 이미 들었어.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파괴하며 여기까지 왔으렸다. 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킬렌을 만나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범죄자 녀석과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군. 그러면 그렇지. 저기,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수천킬로 픽셀을 갖다 왔다고. 수천킬로 픽셀. 하긴 잘못한 게 없더라도 너희 군대가 공격을 멈춰줄 일은 없겠구나. 물론 내 동생이 마을에 막 도착했을 때 무고한 주민을 처치한 적은 있지만, 아, 그건 사고였어. 킬링 갔다고 5분만 보면 돼. 만난 후엔 흔적도 없이 사라져줄게. 너희들은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싸워왔던 그 군상들과 꼭 닮았어. 이제 사라져줄 때다. 자메이카 통다리. 그래, 이렇게 착착 붙어야 되는데 아까는 좀 이상했다니까. 얼마나 피워. 아, 편안. 크, 편안. 아까도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안 됐다니까요? 너희가 감히! 두고 보자! 곧 만나게 될 것이야! 승리는 우리 군의 것이다!
편안 심쿵. 그냥 얌전히 통구이가 되라. 고맙습니다. 너무 편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빰빰빰빰빰빰빰빰 기필코 박살내주마. 아 이거는 파판이지. 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닭 녀석들. 어, 야야. 눈물 닦을 시간을 줘라. 지금 나 눈이 따갑다. 내 옆에 고개를 조아리고 굴복하면 살려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계속 발버둥 쳐보시지. 내 녀석이 군대를 절반이나 해치웠어. 이젠 끝이다. 너무 쉽잖아요. 과몰입. 아, 이 정도면 뭐 어? 81%. 이게 종성이지. 60%, 70% 이거. 아, 이거는 그냥 굴욕이지요, 굴욕. 80% 정도 돼 줘야지요. 해냈다. 치킨 됐다. 치킨 됐다. 닭들은 모두 해치웠어. 이봐 여기야. 응? 잘 싸우던데. 넌 누구야? 난 킬른이야. 그쪽은? 어, 킬른이라 드디어. 나는 팁. 이쪽은 내 동생인 로비야. 몇 주간 널 찾아다녔잖아. 그럼 날 풀어주려고 온 거야? 그럴 리가. 그냥 마법 플루트가 필요해서 온 건데. 아, 내가 플루트를 주면 풀어줄 마음은 있는 거지? 플루트나 줘, 킬른. 좋아. 플루트는 독방 앞에 상자에 내 다른 물건들이랑 함께 담겨 있어. 폭탄 몇 개, 부메랑, 나침판인 27개, 던전지도 32개. 아, 여기 있네. 찾았어, 찾았어. 이제 됐어. 크러쉬피에게 돌아가자. 그래야지. 뭐야, 왜 안... 아무래도 협상하는 기술을 연마해야겠어. 바보.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오, 마지막인가? 뭐야 이거? 섀도우. 뭐야? 뭐야 뭐야 마지막인가 봐요. 양이 치였다. 먹티 양이치다. 아, 우리 칭샤리님 요새 제 게임 방송 완전 막 다 정 막 정주행 하시더만. 하나씩 하나씩 다 최고. 아, 뭐야 엔딩이야? 플루트를 찾았구나. 그럼 그림자에게 가는 차원문을 열도록 하자. 준비됐어? 저 문 뒤에 뭐가 있든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엄마 있는 거 아니야? 문 뒤에? 맞아요, 메탈 슬러그. 아까 나왔었어, 메탈 슬러그. 여긴 어디지? 엄마인가 보다. 아, 맞죠? 폭주한 엄마 아니야? 안녕 얘들아. 엄마? 그 엄마라는 말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나는 버그의 지배자이자 아르카니아를 덮친 그림자 젤리바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구나. 엄마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이런 짓들을 벌인 이유가 대체? 아르카니아를 파괴한 후 내겐 힘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형태를 다시 되찾는 것만 해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지. 힘을 되찾은 뒤에는 날 용케피한 아르카니아 놈들을 찾아다녔다. 생존자들이 만든 조그만 지역에 복수를 해주었지. 너희 부모님이 있던 건 말이다. 아,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곳에도 마을을 꾸렸다는 거야? 더 이상은 없어. 안 됐네. 그 후 너희들을 데려다 키웠지. 훗날 우주에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너희는 기대에 완벽히 부응해주었다. 다 끝이야, 젤리바드. 이제부터 우리가 널 끝장낼 거거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보군. 그런 이만 끝장내지 마, 꼬맹이들아.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한손이 편해요. 이거 어차피 십자키로 하면 되니까 두 손이 더 어려워요. 얘들아, 이 어미에게 안기지 않으렴.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쓸모없는 버거 덩어리일 뿐. 버거 덩어리라. 나 배고픈가 봐. 버거 아니고요, 버그. 우리 고모나고 배신하기도 했지. 이제 끝장내주겠어, 엄마. 지금이야! 이 조그만 것들이! 눈 빠져. 얘들아, 지금 이 순간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어떻게 되든 난중에도 없다는 거야.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는데 말이지. 너 같은 괴물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 이 녀석이 은혜도 모르고 날 존중해 하지 않겠어? 곧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될 몸인데 말이야. 디디알, 디디알. 다시는 그 누구도 탈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마. 이제 결판을 내자. 펌프 DDR.
저는 그것도 좋아했는데 이지 투 DJ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했어요. 이지 투 DJ를. 근데 이거 쉬워요. 생각보다 집중만 하면, 손만 좀 풀리고 집중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 취소. 겁나 어려워. 어 취소. 이지투지데이 DJ 몰라요? 이지투지데 이지투DJ 이지투 DJ 그 유명한데. 파이비트 도저. 얘들아, 너희는 도를 지나쳤어. 나야말로 이 세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야. 내게 복종해야 마땅하다고. 어렸을 땐 무슨 말이든지 잠자코 따랐지 영웅이 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다고. 자, 이제 진정한 영웅이 될 시간이다. 이제 전부 끝이야, 엄마. 이대로 사라질 수 없어. 게임을 하면서 연기 수업한다. 룹? 우리 산 거야? 보안이 그런 것 같네? 그들이 돌아왔어. 해냈구나.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이지. 그림자를 물리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들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조바심 내고 있었다고. 넌 온 세상이 기다리던 진정한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 우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롭과 나는 생존자들의 마을에 머무르는 것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한 가족이다. 심쿵! 심쿵 감사합니다. 이제 닭들을 잡을 시간. 아까 닭 잡았으니까 먹으면 돼. 우린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고난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은 달콤하고 평화로운 생활로 바뀌었다. 별들이 하늘 위로 떠 있는 동안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훈훈한 무엇? 아 재밌다. 아 재밌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어 뭐야 뒤 엔드 물음표 뭐야? 물음표 떴어. 물음표 아닌가봐. 올드스쿨 뮤지컬의 숨은 공신들. 아 뭐야 2탄 나오나? 모든 결정을 도맡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역할을 맡음. 소리치는 사람이 뭘 요청하든 무시한 픽셀의 달인. 하지만 그 편이 더 나았으니 괜찮다. 빨간 배경에 파란 정사각형을 띄우려고 코드를 30줄이나 짜여 있던 사람. 방금 나온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했음. 그래도 머리숱은 더만. 뭐야 머리숱. 전배를 치고 작곡하는 히피 젬베.
심각한 내용의 계약을 맺고 케밥 하나 때문에 셔츠를 벗게 된 사람. 이 그 사람인가? 아까 그 게임 오버? 움직임을 설정하기 위해 음악을 우와 뭐야 376,457번 들은 사람. 이 게임 개발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은 사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서성거리며 돈을 받은 사람들.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초대받은 사람들. 올드스쿨 뮤지컬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원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꼭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진짜 강추. 안녕하세요. 아직 거기 계신가요? 이야기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경험담을 전부 늘어놓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부는 아니고 거의 다긴 한데. 사실은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을 통째로 넘기긴 했지만 닭구강을 찾고 있었을 때 그때 부분 기억나시나요? 예상보다 오래 걸렸었죠.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부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부 얘기해 드리려고요. 뭐가 또 있나 봐. 뒷갈업은 길릉이 갇혀있다는 성을 찾고 있었다. 뭐야. 달개 왕은 그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핏빛 여행기이다. 뭐야. 이거 파이널 판타지 아닙니까 이거는? 야 치킨 공화국. 오 뭐 DLC 같은 건가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뭐야 이거? 뭐지? 칠로 지방. 뭐야? 뭐 하는 거지? 아 이게 따로 있나봐. 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는데 또 이어서? 치킨 공화국만 따로 또 이렇게? 어 뭐야 이거 화살표가 막 반대로 나와. 그냥 나오는 방향만 외우면 되죠. 아 이거 화면 막 쉬는 거 너무 어려워. 깜짝이야. 채팅 보다가
야 이거 해자다 게임.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있어. 근데 더 있는 게 막 아 뭐야 또 있어?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서 좋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요. 아까랑 뭐 난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으로 하면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정도 난이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오케이. 심쿵. 몇 시야? 4시. 아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다 날 새고 눈 밑은 다 쿠석. 아 나나나 아 나나나. 와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되게 많나 봐. 전체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나?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네요. 치킨 공화국 DLC 같은 게 있어가지고.